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이대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님, 그리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의 상임 공동대표로 계시는 최 교수님 모시고 이 대법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월사님. 교수님도 지금 집에 계속 계시는 거죠? 네, 저도 뭐 미국 활동 좀 하다 들어와서 예. 저도 집에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은 화상 인터뷰를 최 교수님하고 한두 번 했지만, 그건 이제 스튜디오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업무 보는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잘 보이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안 만나도 그냥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 가셔가지고 이제 좀뭐 미국 선거도 보셨겠지만, 한국 선거에 관한 문제도 아마 그분들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한국의 그런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것을 그곳에서. 그리고 옛날에 또 공직에 계실 때 워싱턴에서 근무를 꽤 하셨죠? 네, 뭐 2년 반, 3년 정도 네, 계셨구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겠네요, 그게는. 네, 뭐 그래도 좀 오랜만에 갔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때와 비교해서는 그 워싱턴도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좌우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 사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정말 설정해야 되는 새롭게 미국이 출범한 근본 그 정신부터 생각하면서 그런 그 조지 워싱턴의 그 건국 이념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분야의 뭐 특히 미국도 교육 분야도 어떤 티처스 유니언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학부모들이 좀 그런 걸 사회 문제화하고 그래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고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인간의 자유를 정말 새로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사회도 상당한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실 유사한 측면도 발견했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새로운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주로 이제 생활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교민들 가운데서는 뭐 30년, 50년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살아온 것 가운데 이렇게 미국 사회가 양분된 사회는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좀 고도화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빈부격차도 좀 발생하고 근데 또 그걸 이용해서 좀 계급 투쟁적인 생각을 갖는다 볼까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이념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룹핑하면서 그거를 몰아서 또 정치 권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게 언론에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출범한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청교도적인 생각, 리버티,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정말 자유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수립한 나라를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어떤 세력이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데 대한 투쟁 없이 그런 걸 거저 이렇게 조상들의 어떤 혜택으로 누리고 있던 미국 사회가 이제는 좀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보수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최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당히 좀 이렇게 긴장이 느껴지네요. 그 미국 사회가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은 그런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가 그럼요. 아니니까. 거기서 뭐 제대로 이제 재정립된 하나의 가치가 이게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반드시 뭐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세대의 하나의 주류 하나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미국의 건국 정신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나 과거의 그 실학 정신이나 뭐 그런 것들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거에 관한 뿌리를 뭐 조선시대 어떤 그 정도전의 어떤 그런 원칙 수립이라든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제도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좀 달성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 국이고 일찌감치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 기회에 이번에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과거에 계실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생경했겠네요. 그런 봅니다. 변화가. 그래서 급속히 그한 10여 년 만에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일이 미국 사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그런데 시대니까. 언론이라는 거가 미국 사회도 보니까 뭐 팍스 뉴스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주류 언론들이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그런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제 자기 쪽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또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언론도 많이 정치화를 했고, 정치와. 그리고 이제 각그 이념, 반드시 이념이 아니다만 이권이랄까, 어떤 그 세력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그걸로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걸 느끼겠고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게 언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많고, 또 어떤 선거 자체가 도네이션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당하게 도네이션을 할수 있는 체제고 이러면서 돈과 여론과 이제 선거가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그러면서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를 갖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언론이 그런 이권이라든지 뭐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정치 권력에도 장악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가정문을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미 뭐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전체주의가 뭐 언론 장악까지 완성 단계로 갔으니까요. 뭐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아직도 국내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 대표적인 징후겠죠. 예. 뭐 유튜브 방송 환경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정보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남은 그런 숨통도 이렇게 이분들이 개입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마지막 남은 그 공정 경쟁이 통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자산인데요. 그걸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좀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희망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뭐, SNS나 이런 그 기술이 발달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게 그 해외와 직접 연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언론 통제를 했던 시절보다는 해외와 연결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좀 해외와 이렇게 연합해서 오히려 그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은 최소한도로 확보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미국에 갔던 이유도 그런 이제 어떤 뭐 외세에 의존한다 뭐 곱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정당하게 외국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우리의 교훈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같은 물줄기를 이렇게 동참하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약간 화면이 떨리는데 아마 책상 위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발이 아마 책상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떨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하고 몸이 이렇게 좀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이 화면이 안 떨릴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지금 정 교수님께 이렇게 많이 좀 떨려가지고 예, 그거 좀 조금 조금씩. 이거 잡고 할까요? 제가 이거 손으로 잡고 사실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이저 거치대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임시 거쳐와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 뭐 시설이 좀 열악한 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정확히. 예.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사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시청자들께서 있으니까. 좀, 예.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예, 지금은 좀 괜찮네요. 네.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은 환경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모든 종류의 플랫폼 기업들이 앨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앨고리즘에 손을 댈수 있는 거죠. 그런 표시가 나지 않고 개입을 완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식인들이 이야기한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거가 뭐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주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옛날처럼 물리적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선거 소송 같은 그런 보도도 아마 극도로 아마 억제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IT 기술이 좋은 점도 적용해지고 또 예. 전체주의 세력과 결합될 가능성도 늘려주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워싱턴 DC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면, 가셔가지고 이제 과거에 뭐 케이팩 그저 한미 보수 연합 집회 오셨던 분들도 만나시고 또 여러 분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물론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그와 관련된 그런 좀 알려주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주요 미국 국가기관의 뭐 10여 명그 전문가를 포함한 뭐 고위자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탱크탱크의 그 전문가들과 이제 허심탄회한 토론을 좀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부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한 그 여론을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그거를 국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또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국제 여론전이거든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교두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미리 형성해 놓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조사단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물리적으로 이게 조사단이 뭐 우리나라에 빨리 왜안 들어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사실 물리적으로 뭐 사람이 가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이미 그동안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정보라든지 증거, 조각조각들, 그리고 그 띵크탱크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임프레시브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충분하네. 그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력이나 이런 거를 볼 앞장서는 테니까. 분들 다 체크해 볼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업을 종사하면서도 그 목소리를 내고 아주 그 중요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자아낸다는 거고요. 아주 그 증거 중요한. 자체에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은 증거법의 나라입니다.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네, 완전히 무슨, 붉은 악마 영웅처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외치는 함성이 세계인을 이제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사단이 그런 정보를 전부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도 많이 그 링크도 알려주고 뭐 직접 카피도 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입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돼 있다고 보고요. 신뢰성도 쌓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금자탑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또는 전 세계에 좀 흩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그분들이 이제 코웍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돼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론전이죠. 그래서 국정 언론이나 이런 데 알리고 국제기구나 이런 데 그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하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띵크탱크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첫 번째 단추는 꿰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이제 말씀하시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지인이 저보고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으니까 왜 국제조사단이 입국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오고 가느냐고 그냥 국제조사단 뭐 리서치 필요 없고 한 3일 정도 그냥 숙박하면서 한국의 주요 유튜브들이 그동안 발표한 리포트만 다 취합을 하면은 그럼 그분들은 이 논리적 머리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정리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거고 또 영어로 지금까지 발표한 그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이런 건 전혀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3, 4일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한 2주나 그런 기간이면은 드래프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들이 한게 연구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연구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그거를 축적되어 온 거죠. 예. 근데 그게 전문가들은 이제 큰그 줄기에 짜맞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날 사례도 보고 해서 조각조각 그 모으는 게 타임 컨슈밍 하지 않습니까? 아, 그 타임을 엄청나게 벌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커다란 이제 시나리오에, 시나리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분들이 짜맞추는 작업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그래도 소요했던 게 한국의 선거 관련 법률이나 절차나 이런 거를 영문화 한글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소요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카터 센터죠. 카터 센터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 문제를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카터 센터도 비영리 기관이고 또 비당파성 기관이고 독립기구인데 그런 기관에서도 지금 한국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직접 네. 예. 사실은 특정 기관을 사실은 언급을, 안 하는 뭐, 게 근데 했던 이미 뭐, 언급이 된것 같아서, 예. 거기도 뭐, 포함해서, 유럽 쪽도 있고, 뭐 해서, 그, 카터 센터는 뭐, 일반적으로 그 카터 센터의 하나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임무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선거 감시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선거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임무 중에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컨트롤하고 있다고고요. 그 정부의 뭐, 입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도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좋은 보고서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는 뭐 저희들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그 전문가들 프로페셔널들의 직업 윤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뭐 거기 대해서 그럼요. 뭐 진짜 그참 과학자는 과학자라도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로 물론 뭐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가끔 문제가 발생하지만 참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렇게 살면서 놀랍기도 하고 전문가의 직업 윤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도 의견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ICAS라고요. 예. 한미 한미관계연구소에서도 예. 그 비베인 월터 비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자체적인 그 전문가 풀을 통해서 폴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읽어볼 때 한국에서 그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조사를 했거든요. 예. 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5%. 75%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됐고 25% 정도만 의심이 가거나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이후에 우리 그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또 했잖아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예. 그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만 보고 보고. 그렇습니다. 또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워싱턴이 요즘 약간 그 데모크라틱해지고 있는데도 예. 그런 정부의 그 폴링의 결과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뭐 입맛대로 조작하고 뭐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그 비영리, 비당파, 독립적인 그런 기구들에서 아주 그렇게 그 확실한 종류의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공통된 결론이라는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부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상당히 이제 코트가 되면서 퍼지고요. 그걸 떠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데다가 제출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간 레벨도 청원을 한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오브저버 자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발성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체가 차이나 그렇지. 팩터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거 국제적인 가장, 이슈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제기구의 신빙성 있는 보고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계속 하면서 여론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한다면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레졸루션을, 하나의 결의를 맺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든지 문책하라든지 뭐 정보를 공개하라든지 제대로 뭐 바꾸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규탄 레졸루션이 채택이 되면 그거는 뭐 가장 치명적인 하나의 전체주의 세력의 타격이라고 보고요.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잠시 이렇게 광고를 하나 하면은 이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저는 처음 경험하는데 뭐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앨고리즘 차원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아마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아마 억제하는 그런 모종의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어제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대법원 앞에서 그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실방송이 중지되자 말자 바로 차단을 시켜버리는데 그 차단이 너무나 놀라운 거는 전 세계인들이 볼수 없게끔 차단을 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마지막 영역까지도 이렇게 숨통을 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어제 보셨죠? 그런 변론 준비 기일 과정에 예, 그 어땠습니까? 이제 국제법을 하셨으니까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성명서를 냈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어떤 제대로 된 검증을 할수 있게끔, 그 검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중립적인 이제, 어떤 참관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면 그걸 보장해야 되고요.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 교체된 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 그거 하나로도 사실은 무효감이죠, 선거에.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판결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수개표의 경우도 이제 다양한 요구를 한, 그 클레임을 제공한 그 사람들의 만족할 만한, 일반인이 이해할 만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내려질 때, 그건 하나의 그 민주국가의 판결을 볼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인,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어떤, 어떤 운영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만 지적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민주국가의 판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판결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볼수 없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또 그러면서
하나의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뭐 조금 밝혀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권력의 그러면은 정당성과 국내 문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선거가 발생하는 거니까, 좀 국제법적인 사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할수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이 되고, 해외 여러 나라들이 어떤 정통성 있는 정부와 국가 관계를 계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권리가 있어요. 국가 승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거는 좀 국회의원 선거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를 안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 상황이라든지, 그게 중국의 개입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좀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유럽이 벨라루스에게 했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국제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제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수개표를 좀 조작하고 뭐 일부 의원들을 좀 이렇게 지지자들이 좀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중앙 통제하에서 중앙 기관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지면은 문제가 되고 밝혀지게 되고, 중국이 더군다나 개입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의 한국 국민 전체 또는 한국민 전체의 어떤 자결권의 문제거든요. 자결권의 문제입니다. 민족 자결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유엔 인권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조에서 민족 자결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중국도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민족 자결권을 지면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기 때문에 국제인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권기구들이 개입할 수 있고요. 피해자들이 또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 문제로, 워낙 대규모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가는 그두 가지 국제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변호인단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참 납득하기 힘든 건데, 공병호 TV에 나오셔서도 말씀하셨고, 또이 주요 언론에 최 교수님이 칼럼을 기고하시면서 또그 입증 책임의 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관장하는 쪽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그동안 계속 펼쳐오셨는데, 그 부분을 선관위 측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또 대법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그런 포지션을 유지했다는 그런 말씀을 변호인단에 하시는데, 그 입증 책임의 문제를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게 원래 형사 사건이나 이런 그런 데는 검사가 상당한 입증 책임을 지죠. 검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기소를 하는 측에서 뭐 살인 범죄가 있었다는 거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는 거고, 피고인은 무죄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입증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는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기관과 그 피해를 입은 어떤 국민들. 국민들의 어떤 관계고, 예. 행정소송적인 거고, 또는 민사소송적인 거고, 예. 헌정소송적인 거고, 헌법소송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그 정보를 선관위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외국의 개입이 있다고 예. 예.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문서들이나 정보들이 다 비밀이고, 그거에 대한 독점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한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형사 사건 다루듯이 너희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건 무죄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입증 책임을 분배해야 되고요. 최소한 동등하게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에게 먼저 공개를 하게 하고, 그거를 열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입증 책임을 어떻게 쉐어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열람하지 않게 하거나 하면서 가중된 입증 책임을 최소한 변호인 측에 지우는 거는, 이건 아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하나의
웃음거리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뭐 법을 전문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그런 개인과 조직은 자신이 마땅히 맡아야 될 그런 책무라든지 역할이 있게 마련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의 존립 이유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선거를 계획하고 선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마무리되었을 때 검증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람들의 고유 역할이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계획을 해서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 그건 검증까지 당신들이 맡아야지. 그럼 검증을 누가 맡느냐에, 그게 당신들의 고유 임무인데, 고유 임무를 그냥 방치한 채 일반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은 세금 내고 그냥 일하는 건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가 참 법적 아니지만, 저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유 임무지 않습니까? 검증까지가.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 제도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집권 세력이 야당 시절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조금 정치적인 사안이나 뭐 시민들이 막 걱정하는 사안 이런 거를 엄청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놔서 특히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그 정보는 사유 재산이 아니고요.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유 재산입니다. 아주 그래서 중요한, 국민들이 예. 그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청구하면 그거를 열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부 예외만 제외하고. 그래서 분명히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은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는 이런 헌정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뭐, 외교적인 무슨 비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는 제대로 하고, 검증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 책임과 연결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옳은 일은 아니죠. 거는, 뭐, 살인사건에 대한 것과 혼동할 정도로, 그리고 국민 제기한 분들이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요. 굉장히 뭐 검사 역할 하라고 하면 뭐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검사도 아닌데 검사는 또 검사 역할을 뭐 전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참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참 선거라는 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심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공개라든지 정당한 입증 책임을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보장돼야 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 자산이고, 이런 부분이 강한데, 뭐 이번에 변호인단도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은, 선거 데이터는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아마 선관위 변호인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들이 변호인단 분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옳지 않은 이야기죠. 이미 독일 판례나 이런 데서도 국민이 상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나 또 설명이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로 그렇게 이제 간주하면서 그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게 최소한 OECD 국가의 국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정말로 제3세계 국가의 대법원이 되지 않으려면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최소한 예. 보면서 지금부터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3국가가 되지 않으려면은, 제3의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은, 후진국이 되지 않으려면은, 참 이번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적 영역이 이런 식으로 그 낙후가 돼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달 전에 이제 그 지금 SK하고 또 LG화학이 분규 중이지 않습니까? 전기 배터리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무역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이제 LG화학 손을 들어주는 판결문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되게 어렵대요. 그 법을 가지고 쓴그 판결물이. 근데 그 판결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더구먼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SK가 그 전거를 파기한 거, 인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유죄의 증거로 그냥 때려버리더구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나라가 참 겁난 나라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증거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이렇게 과혹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SK가 이렇게 좀 변명하고 이런 것은 논의 대상이 안 되고, 당신들이 왜그 이메일을 삭제했냐, 이런 부분을 그냥 가혹하게 대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참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 옳고 그름을.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ITC 그 국제무역 그 위원회. 위원회 예. 주도입니다. 미국에 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라고 그러세요. 예, 국제 트레이드 국제교역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제소를 해서 국내 기업도 제소하고 그래서 뭐 독점법이나 경쟁법이나 아니면 뭐 미국 IPR이나 이런 거를 침해했는지 그걸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증거를 감춘다든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뭐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든지 제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안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반대 판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공정 그 과정, 공정 절차의 적정 절차의 원칙이 이제 확립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이 선거 소송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업 내부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 있는 그 비밀 정보나 이런 거를 좀 봐야지 일단은 그 구체적인 그 범법행위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압수수색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자고 하는 거는 그걸 비밀 처리를 하고서라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그걸 위반하고 있다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걸 네, 보여주지 그래서 않고 폐기하는 것 자체를 그냥 위반하고 있다고 그렇게 범법 행위를 범한 걸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입증이 곤란한 그 굉장히 내부적인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걸 스스로 폐기해버리거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을 보니까 덤핑 사례에 걸려 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그냥 딱 그날 그냥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더구먼요.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하니까 그게 뭐 차량으로 그냥 몇 대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서류를 제공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참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우리의 법의식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도 너무나 결정적인 서버 교체라든지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대부분 법원들이 다 기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법대를 가가지고 법관이 됐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 처리하냐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 저도 법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좁은 법률 세계에 좀 갇혀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형식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대법원이나 이런 때는 이제 대법원 판사의 중립성, 독립성이 워낙 잘 지켜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게 수립이 돼 있고 업무량도 적습니다. 업무량이. 1인당 그 미국 대법관이 1년에 아마 다루는 건수가 한 100건이나 1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가 다루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100건 정도 됩니까? 미국은 한 100건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는 2,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래서 업무량이 비교할 만한
하지도 않게끔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 쏟아지는 업무를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고, 뭐,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뭐 하면은 이제 조금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 역사의식, 철학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커다란 걸 보는 능력,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뭐, 현 정부에서 좀 심해졌습니다만은 라인을 잘 타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또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진영으로 이렇게 속해야만 또 대본 가사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일단 뭐그 증거 자체보다는 뭐 입증 책임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를 좀 피해가려는 좀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좀 의도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이렇게 쓰면서 입증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다룰 수 없다든지 그렇게 피해가는 거죠. 책임을 피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기각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근데 그런 게좀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있죠. 자존감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최소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인멸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법원이 내린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법원 출신들이 다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두 쪽이 다 원팀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어떻게 방치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뭐 노트북도 다 그냥 임대가 돼서 다 끝나 돌려줬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의도 없고 좀 그냥 웃음이 많이 나오는 정도인데, 어쨌든 증거 인멸 문제를 좀 법원이 이렇게 좀 가혹하게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 이게 완전히 그냥 어디 뭐 완전히 시장판도 아니고 아닐 정도로 이렇게 저급한 수준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대법원의 그 전통이 하루아침에 된건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 보면은 5대 대법원장이 로저 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텐이. 예. 그 대법원장이 1800년도, 1800 후반이니까, 1857년, 57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노예제도가 연방 그 법원에 이렇게 제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그거를 제소해서 노예 제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대법원장이 텐이라는 대법원장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미국 대법원의 수치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노예 제도는 합법이라고 그러고 연방이 그각 주에 무슨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거를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허용 도 되고 금지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그분이 자기 출신의 주가 노예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하는 주거든요. 메릴랜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권이 작용하고 또 자기를 추천해준 이제 그 인맥도 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그 판결로 역사적인 판결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게. 예. 어떤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의 정신을 역행하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이러면서 그 좁은 그 세상에서 그냥 판결을 내려본 거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치로 여겨지면서 지금까지도 막그 법학자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미국 대법원의 그 반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하나의 그 전통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만약 판결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걸 노예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IT 노예제도죠. 기술로 이용한 권력의 하나의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을 대법원 판사라면 분명히 느끼고 자기 출신이 어떻고 자기 뭐 소속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입증 책임 뭐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대법원 판사들이 저는 하고 있는 분이 다수라고 믿고 싶고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제2부 인천시 연수어를 담당하시는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고 나머지 또세 분이 아마 계시죠, 대법관님들이요. 근데 역사적인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오명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정의를 구현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고학년 때인가 최근담이란 그 중국의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다른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담에 이런 문장을 오랫동안 암기가 돼 있어요. 일시지 적막에 만고지 철양이라 그 한때의 적막함을 취할지언적 망고의 철양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제가 원래 또이 암기력도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그 문장 하나 정도가 그렇게 항상 뇌리에 남아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선거를 밝히기는 게 상당히 리스크도 따르고 뭐 불이익도 따를 수 있지만 뛰어들게 된 것도 다음에 딴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라 하겠냐? 그때 뭐 할아버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 한때의 철량함을 취하지 말고 철량함을 취할지라도 망고의 그런 출향함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번에 대법관들이 아마 기로에 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으면 뭐, 뭐 그렇게 살겠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인생 살아온 게 전부가 아마 이번에 판결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정치 권력이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있어서, 뭐,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위법관까지 전부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지난번 정권 때그 대법원장을 또 기소하면서 그죠? 지금 백여 회의 그 심문을 했는데도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그죠? 예. 판결을 미루고 이러면서 적폐청산 뭐 이러면서 그 완전히 인생 자체를 털어버리는 뭐 그런 식의 접근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화제를 걱정이 좀 조금 되는 예 측면도 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정말 참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전직 현직 교수님들이 6천여 명 넘게 지금 정교모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에 예,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4.15 부정선거의 초기 단계에서는 뜻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때는 좀 상당히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성명서도 아니고 그때는 뭘 발표하셨습니까? 아주 집행위원회 명의로 우리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체 명의로 하지를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이제 성명서를 하나 냈었죠.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정교모 전체 전체 차원에서 명의입니다. 성명서를 낸거 아닙니까? 네. 네, 성명서도 내고 부정선거라는 걸 거의 좀 사실화하면서 선거 검증 같은 걸 제대로 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그걸 자백하는 거다. 이거 뭐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민주시민들이 쌓아놓은 그 증거들, 뭐, 이렇게, 선거의 명부 작성의 문제점이라든지, 관외 사전 투표 문제라든지, 서버를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대로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6천여, 지금 6,400명이 됐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데요.
네, 우리 저 전체 교수님들의 이제 드디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면 봅니다. 6,400명이 일종의 발로 뛰는 투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전체 명의의 성명서 발표에 동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성에 해당하는 전직, 현직 대학 교수들 6,400명이 선거를 해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로 전체 명의로 전교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명서 제목이 대법원은 선거 소송 심리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너무 명문이고 너무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가 제가 어제 이거를 전문을 읽는 것을 공병호 TV에서 내보냈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마치시고 이것은 한번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교모가 10월 22일 날 발표한 대법원은 선거소송 심리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라. 이건 꼭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그 대학 교수님들 생각이 또 다양하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러면은 4.15 총선 때그 중앙집행위원회의 명의로 나왔을 때하고 지금까지 변화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4월 30일일 겁니다. 4월 예. 말일 날 저희가 낸그 성명서는 그 당시 뭐, 구체적인, 내친인들의 뭐, 증거나 이런 거, 특히 그 과정상의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라든지, 뭐,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통계적인 문제점,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은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보면서 또 의견이 좀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팀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충분히 대표성 있는 그분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외부 의견, 내부 의견 다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자체 검증을 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거는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나갔던 건데 당시 뭐 전체 의견을 이렇게 들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걸 본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 무슨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나갔던 거고요. 근데 그 뒤로 뭐 시간이 많이 계속 흘렀죠. 이거 정보가. 이제 정부가 업데이트되고 뭐 드러나는 정보들이 그게 뭐 유튜브가 조금 좌우 성향이 있다고 보지만, 보수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 있다고 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조작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방송하신 분들이 실명으로 다 하고, 얼굴 드러내놓고 다그 증언하고 하는데, 또 보통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은 모든 그 퍼즐이 다 맞춰지는, 한쪽으로 맞춰지지, 다른 쪽으로 맞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6천여 명의 교수님들도 충분히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고, 요번에 나간 것도 일일이 저희가 무슨 투표를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다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나갔어요. 근데 나가신 분이 숫자가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 예. 뭐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6,400명 가운데서 10명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명이 안 됩니다. 99% 넘어서 동의했다는 거죠. 한국의 가장 엘리트 계층들이. 그리고 들어온 분이 더 많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6,4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그 정도면은 한국을 대단하네. 대표하는 그 좌우 진보 보수 다 있는 그 교수 집단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명백한 성명서를 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종의 앵글이 됐는데 정말 화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은 대법원의 역할입니다. 어떤 행정부의 정치 권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앞에 나가는 무슨 청와대나 무슨 저 그런 정치 권력이 저 부패한 것도 문제지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헌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는 성명서는 대법원이 똑바로 역할을 해라.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라. 그동안 존재 이유가 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됐다.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준엄하고 격조 높은 성명서인데, 근래 읽었던 그 성명서 가운데서 너무나 이렇게 참이 격조가 높아가지고, 그 어제 이제 민경욱 그저 상임 대표하고도 통화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거를 갖고 있지 않으시면 제가 핵심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한테 주시죠. 괜찮겠습니까? 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도록 하며,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전문가, 필요하면 해외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된다. 어제 변호인단이 김상한 대법관에게 요구한 것이, 해외 전문가들, 그러니까 IT 전문가이면서도 선거 부정을 파헤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를 동원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그간 소재기 이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사건을 뭉개왔던 책임을 조금이나마 들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교모가 10월 20일 날 발표한 그런 아주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성명서도 최은목 교수님이 상임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으로서 참여한, 첫 번째는 선거인 명부 작성의 정확성, 특히 관외 사전 투표자들이 과연 진짜로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샘플링 및 전수조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기 우편을 포함하여 투표지 이동 과정에서의 엄결성, 세 번째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 및 투표 당시 복원된 시스템 하에서의 재현, 네 번째는 개표 전에 이루어진 봉인함 훼손, 개표 이후에 현재까지 증거 보존이 대상이 된 투표함의 훼손, 다섯 번째는 QR코드 대조, 여섯 번째는 포렌식된 이미지 파일 검증. 가짜 이미지 파일, 투표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 진짜 원본 이미지 파일을 검증을, 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 정말 오늘 이 네. 방송을 보시는 그리고 분들이,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증 책임에 대한 그 6,400분의 기준을 선언을 했어요. 이 선거 소송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검증이 불가능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검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비록 현실적인 부정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관계없이. 예, 그 자체가 선거가 무효고 불법이다 하는 게 최소한 법관의 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저희가 중요한 선언을 분이에요. 했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가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입증 책임의 기준입니다. 아, 그거 정말 참 명쾌하네요. 예. 재검표 결과 유무와 관계없이 민주적 절차를 심하게 훼손한 그런 선거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에 해당하고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 그 부분인 거죠. 그것이 네. 입증,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죠. 입증 네.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저희들을 6,400명이 세운 최소한의 입증 책임의 기준입니다. 그걸 대법원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문제는 실체적인 문제대로, 절차적인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대로, 선거 무효 사유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두 가지에 대한 검증을 그 입증 책임에 입각해서 보통 사람이 검증할 수 없게끔 하면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 그거는 절차적인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검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검증을 진행해야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 절차적인 입증 책임의 기준을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근래 읽었던 그 성명서나 이런 부분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문장도 격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실체, 본질, 그리고 향후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 교수님 그 이제 마무리를 좀해 주셔야겠는데, 뭐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일, 말씀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요. 지금 미국도 제가 워싱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걸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 세계가 고민하면서 한 줌안 되는 그 전체주의 세력이 무슨 IT 기술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마치 과거의 그람시가 폭력혁명으로 안 되면은 무슨 선거를 통해서 어떤 진지들을 동원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든 아니면은 뭐 세력을 밀어붙이든 뭐 정권을 잡으면 그것도 공산화다. 그것도 사회주의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붙이듯이 지금 뭐 우리나라 사회를 마치 그 반세기 이전에 무슨 그 몽상적 사회주의자 세계로 이렇게 돌리려는 그런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게 승리하는 그런 사회에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연대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이런 데서 이 심각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승리하는 게 바로 역사적인 물줄기를 그 반전체주의 운동으로 돌리는 거고요. 그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한 그 대법원 판결이든지 아니면 그 국민들이 나서서 어떤 국제적인 그 청원을 통해서 그 국제적인 그 작업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든 두 가지가 병행되든 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과제고요. 대법원에 저희가 세운 그 입증 책임이나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충분히 지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주시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 제2의 불복 투쟁과 연결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시즌2가 되겠죠. 새로운 투쟁으로 간다 하는 걸 분명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고요. 그게 어떤 투쟁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받아들이 한다고 저희는 경고를 공병호 TV를 빌어서 지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되게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오늘은 뭐 마무리 멘트를 그냥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자 정교모 상임대표님의 마무리 글로 이렇게 주장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에서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대학 교수님이 6,400명 이상이 이 움직여서 정교모의 10월 22일 날 그런 성명서인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소송 심리를 제대로 하라. 이참 짧은 문장이지만 이글 쓰시는 분들이 제발 이런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예. 그걸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6,500명 가운데서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한 자릿수 10명 이내만 탈퇴를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뭐가 옳고 그런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국의 최고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내보냈던 정교모의 10월 22일자 성명서를 여러분들이 좀더 정독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과 선관위가 움직여서 납득할 만한 그런 판결을 내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선거를 부정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6,400명 이상의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만든 그런 입증 책임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성명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좀 이론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뜻과 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좀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최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계속 투쟁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